안녕하세요. 저는 현재 기독교 학 심화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라은혜라고 합니다. 저는 2018년부터 인문 과정에 입학을 해서 2020년에 수료하였고요. 그 사이에 이제 개인 사정으로 1년 반 동안 휴학을 하다가 2022년 2학기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제게는 몇 차례 이제 신앙의 굴곡들이 이제 있었는데요. 학창 시절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고 또 그걸 믿게 되고 소위 말하는 이제 구원의 확신 같은 것들을 겪어가면서 교회에 다녔었습니다.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나잘 믿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죠. 2008년부터는 정치와 사회에 관심을 가지면서 교회와 지극히 멀어지기도 했고, 또 세월호 침몰을 지켜보며 신앙의 격동의 시기를 보냈습니다. 그 무렵에서 한 4, 5년간은 정말 열정적으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청년부 예배팀도 하고, 또 여러 가지 행정 사역 들도 돕고 지금 돌이켜 봐도 참 재밌었고 감사했고 보람찬 나야날들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맞나? 이렇게 이제 나 하고 싶은 대로 또 주어진 대로 하는 게 맞는 건가? 잘 알고 믿고 있는 건가? 이거 아닌 것 같은데? 하는 생각이 이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었습니다. 함께 사역하는 동지들이랑 소그룹 모임 같은 것들도 하고요. 기도 모임도 하는 와중에 이제 한 후배가 느헤미야라는 곳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검색을 이제 해봤죠. 보면 볼수록 또 영상도 보고 하면서 알아볼수록 아,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저의 갈급함이 조금이라도 채워질 것 같다는 생각에 친구와 함께 지원서를 내고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. 느헤미야에서 인문과정을 공부한 2년은 그야말로 너무 행복했고 때로는 충격과 공포의 나날들이었습니다. 이때까지 이해가 가지 않았던 성경의 구절들이 막 속속 이해되는 것 같고 막 아, 이거였어 이러면서 이제 막 너무 속이 시원하기도 했고요. 또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이제 그런 시선으로 가르쳐 주실 때는 엥? 이런? 막 약간 이런, 두 눈이 막 튀어나오는 듯한 네, 그런 걸 느꼈어요. 또 약간 배신감이 들기도 했습니다. 이때까지 꽤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막 교회에 대한 배신감도 들고 때로는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믿었었던 또 나에 대한 배신감 이제 이런 것들도 들기도 했습니다. 듣는 막 모든 수업이 다 너무 좋았었어요. 일 끝나고 가서 2시간, 3시간 막 이렇게 듣는데도 하나도 졸립지도 않고 너무 즐거웠었거든요. 숨이 막 톡톡 막히는 것 같았는데 그런 시절의 한 줄기 막 빛이라고 해야 될까요?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느헤미야에 공부를 하러 오셨던 학우분들은 아마 비슷한 마음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막 문득 생각이 나는 거는 박두쿤 교수님의 이제 수업이 정말 막 되게 충격의 연속이었는데 저는 저 나름 되게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. 그런데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그런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고 기독교란 대체 무엇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. 오죽했으면 제가 교수님과 제집 방향이 같아서 같은 방향이라서 함께 지하철을 타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막 교수님께 교수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며 사실 수 가 있으셨어요?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으셨어요?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굉장히 저 원래 그런 질문은 잘안 하거든요. 질문 자체를 제가 좀잘안 하는데 어쨌든 막그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또 새롭고 고민을 하고 이런 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.
근데 그 무엇보다도 느헤미야에서 공부를 하면서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느헤미야의 선생님들이 느헤미야에서 수업을 가르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. 왜냐면, 아니, 이분들이 여기서 공부를 가르치실 분들이 아닌데, 하나님은 대체 이들에게 어떤 사명감을 주셨길래 이런 열악한 환경에 저렇게 막 열정적이고, 때론 막 천진한 모습으로, 너무 즐거우세요. 그런 모습으로 나 같은 사람을 가르치고 계실까? 그 자체가 저한테는 정말 참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. 또, 이 제각각 다 다른 분들이 모여서 동역을 하고 있다는 모습이 참 귀감이 되었고, 저도 동역자들과 이런 연합을 해야겠다는 삶의 자세 또한 배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.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을 들으러 가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제 스스로도 제대로 공부도 하지도 않고 잘 집중도 안 되고 이렇게 좀 듣다가 딴짓하고 좀책 읽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서 정말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사실 제 얼굴에 침 뱉기인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찍겠다고 한걸 잠깐 후회했었는데요. 또 이렇게나마 나누면서 또 제가 공부를 하게 시작했었던 이유에 대해서 또 의지를 좀 다시 다지고 또 되살릴 수 있는 시간이 된것 같아요. 얼굴을 만나뵐 수 없는 또 전국에 계시는 우리 학우님들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고,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기로 또 결심하고, 또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도 집중해서 해야겠다, 이렇게 다짐한 것처럼, 혹시나 공부를 할 의욕을 잃으셨거나, 또그 이유를 잊으신 분들은 오늘 저와 함께 다시 힘내서 공부하시고, 또 살아내시고,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느헤미야 화이팅! 이상 라은혜였습니다.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